현재 희합범퍼를 보시는 본체 아카바 사이에 있는 것이 게스켓입니다. 게스켓은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하는 게스켓.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게스킷 사용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험에서 기어 범퍼가 출제되면 한 번씩 문제 되면 게스킷이 표기되어 있는데 게스킷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그럼 게스킷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현재 기어 범퍼를 보시는 본체와 커버 사이에 있는 것이 게스킷입니다. 게스킷은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하는 게스 게스킷은 가스나 기름이 새어나지 않도록 파이퍼나 엔진 같은 기계 부품 사이에 끼우는 고무막이입니다. 쉽게 말해 두 개가 아주 얇은 고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펌프도 게스킷이 들어가는 이유가 당연히 펌프니까 물이나 기름 같은 유체가 안에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유체가 새어나지 않도록 게스킷을 커버와 본체 사이에 끼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시험 문제 도면에서는 게스킷을 표현하면 선이 너무 굵게 나와서 시술 측정하기가 힘들어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유체가 흐르는 기계 옷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게스킷의 사용도를 알아봤습니다. 게스킷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